밤늦게 귀가하던 여고생이 난생 처음 보는 남성이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어처구니 없게도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박연선 기자입니다. 늦은 밤 학원을 마친 여고생 두 명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. 그런데 이들을 지켜보던 20대 남성이 갑자기 무언가를 집어듭니다. 남성은 이 빨간색 벽돌을 짚고 여고생들을 1.5km나 따라갔습니다. 학생들이 헤어져 각자 집으로 향하자 이 남성은 한 여고생에게 둔기를 휘둘렀습니다. 비명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면 그냥 막 하물질러 여자가 피 흘린 자국이 있고 그 신발도 여가 있고 짱돌도 그 빨간 벽돌. 지난 17일 밤 11시 반쯤 전주 덕진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발생했는데 24살 문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은 여성을 보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. 지나가는 그 여학생 뒷모습을 보니까 아마 여자친구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게 또 분노를 느끼고. 피의자는 사건 직후 달아났다가 어제 오후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아니, 여고생 왜 폭행하신 거예요? 죄송합니다. 피해 여고생은 긴급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피의자 문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.